여러분들 무엇을 해보시냐면요, 어떤 요일,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NO2 농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을까? 이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걸 하시려면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요일별, 도시별 NO2 평균을 계산하시고 시각화를 하시는 겁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무슨 요일에 NO2 농도가 가장 높은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에어 퀄러티이고요. 우리는 에어 퀄러티를 그룹별로 묶어줄 겁니다. 그죠?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요일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예요. 자, 요일은 어떻게 꺼내냐면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 퀄러티에 데이트 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의 데이트 타임 속성에서 위크 데이라고 하는 걸 꺼내면 이게 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는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컬럼? NO2의 농도는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결과 아시겠어요? 이 결과는 시리즈입니다. 평균이 계산된 결과는 어디 있어요? 1차원 데이터예요.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시리즈예요. 1차원 시리즈. 이 시리즈는 인덱스가 몇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예요? 두 개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예요. 첫 번째 레벨은 요일이에요. 요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곱 개의 요일이 있고요. 각각의 요일 안에 다시 뭐가 있냐면 도시가 있죠. 벨기에와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형식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그룹바이가 리턴해주는 결과예요. 그룹바이는 항상 이렇게 시리즈를 줍니다. 물론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경우는 만약에 컬럼을 두 개를 선택했다거나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컬럼이 두 개가 있다거나 혹은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여러 개의 통계값을 계산한다거나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개의 컬럼에 대해서 하나의 통계값을 계산하게 되면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룹 바이에서 이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전부 다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결과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결과를 result 출력해 볼까요? 네. 저장된 시리즈를 reset 인덱스를 사용해서 reset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들 수가 있죠. 컬럼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 컬럼이 두 개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컬럼이 세 개짜리는 시리즈일 수가 없죠.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기절점 reset 인덱스를 하시면 됩니다. 리절트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0시, 월요일, 죄송합니다. 월요일. 여기가 월요일, 벨기에와 영국과 프랑스 도시. 그 다음에 화요일, 벨기에와 영국과 프랑스의 에너트 값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요일과 시간, 도시와 그리고 값이 있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라인 그래프 그리는 거는 쉽죠. 라인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result라고 저장을 했죠. 우리가 result로 저장했나요? 네, 저장했죠. 이렇게 저장한 결과가 이거죠. 네. 저장했고 x축은 데이트 UTC, 컬럼 이름이 데이트 UTC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데이트 UTC. Y축은 value, 그렇죠? Y축을 value 이렇게 하는 거죠. 색깔이 달라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색깔을 다시 다르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마다, 에너트 농도가 가장 높은 요일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꾸며보죠. 스타일도 꾸며볼게요. 스타일도 세티로 꾸미고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마커를 넣겠다? 라고 하면, 마커. 마커는 굳이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보시면 우선 벨기에를 볼까요? 벨기에 앙테르펜은 무슨 요일에? 토요일. 토요일에 가장 에너트 농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런던과 파리를 볼까요? 런던과 파리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최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변하는 모습들이, 요일별로 변하는 모습들은 조금 다른, 도시별로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두 단계로 저장을 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리절트를, 그룹 바이 결과를 리절트에 넣었던 거고요. 그룹 바이의 결과를, 그 다음에 그룹 바이가 되어 있는 결과를 다시 리셋 인덱스를 했죠. 리셋 인덱스의 결과를 또 한번 리절트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야 아래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야 컬럼 이름들이 생기잖아요. 데이트 UTC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고 시티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고 밸류라고 하는 컬럼이 생기죠. 어디에서 에러가 생겼나요? 이건가요? 네. 그 위쪽에 resul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확인하셨어요? 여기 변수 이름들이 이거랑 똑같아요. 아, 여기를 아마 result2라고 하신 것 같군요. 그러면 여기도 result2라고 하신 건가요? 네. result2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얘가 있어야죠. Reset Index를 하셨나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 하셨어요. 그룹 바이를 하는 조건은 두 개죠. 요일별, 아, 그렇죠. 요일별. 요일별, 도시별. 요렇게 그룹을 묶었어요. 그래서 value의 mean,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result는 series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리즈를 이렇게 나온 시리즈를 어떻게 했어요? reset index를 했어요. reset index 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컬럼이 세 개가 있겠죠. 컬럼이 요일이 있고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라인 플롯으로 그려주는데 X축을 UTC, date.utc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축을 0, 1, 2, 3, 4, 5라고 하는 것을 X축에 그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0, 1, 2, 3, 4, 5, 6을 X축에 그리겠다라는 뜻이고 Y를 value로 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뭐가 있어? value가 있죠, value. 여기 있는 값들을 Y축에 매핑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들이 찍히는 거죠. 0일 때점 3개가 있는 거고, 1일 때도 점 3개가 있는 거고, 2일 때도 점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은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도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파란색 점은 앙테르펜, 초록색 점은 파리, 그리고 주황색 점은 런던. 이렇게 색깔과 모양을 다르게 해서 점들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라인 플롯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시리즈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시리즈를 이렇게 리셋 인덱스를 해서 써준 이유는 뭐냐면, 맞아요. 여기 컬럼 만들어 주세요. 컬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컬럼을 만들어내야 뭐 여기서 슈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컬럼 이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인덱스, 멀티레벨 인덱스 가지고 할수 있었나?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할수 있었는지, 멀티레벨 인덱스를 가지고 그게 할 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게 확실하죠. 시리즈는 멀티 인덱스였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두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컬럼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컬럼 이름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맞아요. 시리즈에서 라인 플롯 직접 그리려면요, 시리즈에서 라인 플롯을 직접 그리려면 X축에 시리즈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values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근데 휴나 스타일을 넣는 게그 인덱스 시리즈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휴나 스타일 같은 걸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해볼까요? 리셋 인덱스 하지 말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룹 바이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할게요. 그룹 바이 결과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멀티 인덱스예요. 여기 멀티 인덱스고요. 이 멀티 인덱스에 지금 이름이 있어요. 데이트 UTC하고 시티라고 이름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C번 라인 플롯. 그럼 데이터를요, 데이터를 result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result에서 여기 이름이 date utc죠. 이거를 줘요. 그 다음에 Y축은 value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value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result.values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hue까지만 해볼까요? hue는 여기 result의 인덱스 중에서 city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요것 때문에 한 거였었는데. 되는군요. 네, 되네요. 이러면 그거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기 리셀 인덱스가 필요 없네요. 이러면 시리즈에서 바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에서. 단 시리즈에서 여기가 그 멀티 인덱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멀티 인덱스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서 X축, 여기는 hue. 그럼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스타일 시티. 근데 여기가 이름이 없죠? 여기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values 그냥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라인 플롯 바로 할 수 없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되네요. 네. 아마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때문에 오류가 났었을 거예요. 어떻게 채워야 될, 저도 이렇게 채우면 되나 안 되나 이게 가물가물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확실치가 않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리셀 인덱스 해버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네, 그러면 되죠. 이제 컬럼 이름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아래쪽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이게 그룹 바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피봇 테이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룹 바이랑 피봇 테이블은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할 때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네. 어떤 카테고리 변수별로 통계값을 계산한다. 너무나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연령대별로 뭐 평균을 계산한다. 라든가 뭐 학력별로, 성별로 어떤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런 거 너무나 많이 하는 작업이란다. 그게 파이썬에서, 판다스에서 하는 작업은 그룹 바이를 사용하거나 혹은 피봇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데 모양이 다르니까, 리턴되는 모양이 다르니까 리턴되는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그거를 연습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Air Quality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Pivot Tabl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Pivot Table. Values. 자, Values는 무엇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예요. 여기에는 컬럼 이름들을 써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Air Qualit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value라고 하는 컬럼이 NO2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은 index와 columns예요. index와 columns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모양이냐. 여기를 요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로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요일로 하고 여기를 도시로 하겠다. 그러면 요일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컬럼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도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런던, 파리, 벨기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요일이 돼야 돼. 그러면 요일은 컬럼이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컬럼이 되는 거죠. 그거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로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컬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인덱스 와별이에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일이 인덱스로 오는 게 편합니다. 요일이 인덱스로 오는 게 편해서 저는 에어 퀄러티 타임 UTC죠. 죄송합니다. 데이트 UTC에서 데이트 타임 점 위크 데이 이걸 인덱스로 해주시는 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columns를 도시로 하시는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도시 이름들이 column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city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들, city 변수에 있는 값들이 column 이름이 됐고요. 컬럼 이름이 됐고 위크데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들 사실 위크데이라고 하는 변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컬럼이 데이트 타임 타입이기 때문에 그 데이트 타임 타입의 속성을 이용한 거예요. 속성에는 위크데이가 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플러스를 여러 번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result에 antwerpen을 그리겠다.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antwerpen 선택하셔도 돼요. 자, 색깔을 주지 말고요. 이거는 마커를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마커를 그려라.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레이블을 줄게요. 레이블은 이 앙테르펜이죠. 앙.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plt.legend, plt.show. 선이 하나가 그려졌을 거예요. 지금 그린 건 앙테르펜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plt.plot result에서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가 런던인가요? 자, 런던도요. 마커 넣을 거예요. 마커 넣고 대신에 여기서는 dashed line으로 그릴 거예요. 레이블은 런던. 볼까요? 네, 런던이 그려졌습니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t.plot 반복이에요. 여기는 뭐죠? 파리스. 마커는 그릴 거고요. 마커를 점선으로 그릴 거예요. 파리스. 네, 이렇게 하시. 색깔은 제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색깔은 그릴 때마다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끔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롯 세 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마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같은 모양일 거예요. 그죠?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길쭉한 모양이냐?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와이드한 모양이냐에 따라서 시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PLT 라이브러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LT가 아니고 여기서 시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인 플롯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인덱스를 사용한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사용한 슬라이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위쪽에 있는 에어 퀄리티를 그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를 그냥 이용하고요. 이 에어 퀄리티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UTC를 인덱스로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UTC 컬럼을 먼저 인덱스로 변환을 먼저 할게요.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AirQuality.setIndex가 ResetIndex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setIndex는 인덱스를 없애버리고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반대로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게 SetIndex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keys라고 하는 곳에 인덱스로 만들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파라미터들이 더 있어요. 뭐 drop, append, in plac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drop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서 볼까요? 네. drop은 boolean 값을 넣는 거예요. true나 false를 넣는 거죠. 컬럼을 지울 거냐예요. drop을 true라고 해주면 디폴트 값인 true로 해주면 인덱스로 바뀌는 컬럼은 삭제가 돼버리고 drop을 false로 하면 예, 컬럼은 컬럼대로 유지가 되고 인덱스가 새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drop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우리가 인덱스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만 두시고요. 네, 해볼까요? 에어 퀄리티를 출력해 보세요. 헤드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럼 하나가 삭제가 됐죠.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서 출력한 데이터 프레임과 비교를 해보시면 데이트 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컬럼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고 대신에 데이트 UTC는 무엇으로 설정이 됐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설정이 됐습니다. 인덱스. 되셨나요? 인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info. 인포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인덱스의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인덱스인데 그냥 0, 1, 2, 3, 4라고 하는 숫자들을 저장한 인덱스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고 있는 인덱스다라는 뜻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고 있는 인덱스다. 자, 만약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루치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아마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의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야, 최소값, 최대값. 순서는 여기가 밑에가 최소값이군요. 네.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 대략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만약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2019년 6월 1일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2019년이죠. 2019년 6월 1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019년 6월 1일, 6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2019년 6월 2일 0시 0분 0초까지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값은 우리가 포함을 하죠. 레인지를 만들 때 시작하는 값은 포함을 하잖아요. 끝나는 값은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월 1일 23시 59분 59초 99999까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슬라이싱 가능합니다. 어떻게 슬라이싱을 하느냐?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 돼요. 문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2019년 6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근데 10분 초 안 쓰셔도 돼요. 10분 초를 안 쓰면 0시 0분 0초예요. 여기를 2019년 언제까지? 6월 2일까지. 결과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뭘 빠뜨렸을까요? 로케이션을 빠뜨렸어요. 로케이션. 인덱스 사용할 때 뭐 사용하죠? 로케이션. 볼까요? 6월 1일 0시, 6월 1일 1시, 6월 1일 2시, 6월 1일 3시, 6월 1일 4시. 잠시만요. 여기가 23시까지 가버렸군요. 23. 그러면 여기는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0시 0분 0초. 1시 2시 3, 6월 2일 19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조금 바뀌었죠. 바뀌었죠. 6월 2019년 6월 1일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23시, 6월 1일, 23시. 맞아요?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어요? 6월 1일 0시까지 포함을 하는군요. 네. 로케이션이니까. 로케이션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포함하죠. 왼쪽과 오른쪽을 다 포함하는 게 로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벨기에. 벨기에가 나왔고요. 벨기에는 마침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는 6월 1일 0시부터 쭉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인지. 6월 2일 0시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0시 0분 0초를 빼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6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것도 가능해요. 아까랑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가 아니라 23시까지만 딱 들어갑니다. 23시만 들어가고 6월 2일 0시로 넘어가는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이건 하루치, 이거는 제가 하루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맞아요. 하루치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선택하겠다. 그거는 슬라이싱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게 더 편하네요. 6월 1일.
이렇게만 하시면 6월 1일부터 6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6월 1일 23시 0분 0초까지가 되는 거예요. 되고요. 아까 이틀치 이틀치 데이터를 볼게요. 이틀치 데이터. 데이터 좀 길죠. 날짜를 조금 바꿔볼까요? 날짜를 아까 처음 시작이 5월 20일이었나요? 아, 5월 7일이었나? 2019년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이틀간의 데이터, 이틀간 데이터를 추출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하십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에어 퀄러티에서요. 로케이션 써주시고요. 시작값, 끝나는 값 써주시면 돼요. 6월 15일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되고요. 6월 15일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데이터도 다 들어가면 돼요. 6월 16일 23시가 나왔죠. 그리고 시작하는 값을 보면 6월 15일 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별로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서 뭐 0시부터 5시까지만 보겠다거나 혹은 뭐 오후 12시부터 오후 18시까지만 보겠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월 데이터를 뽑아볼까요? 월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2019년 5월 데이터. 5월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포맷을 써주시면 돼요. 5월 이렇게.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시작이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5월달 5월 31일까지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얼마나 편한 건지 아시겠죠? 만약에 연도만 추출하겠다 그러면 로케이션으로 연도만 써주시면 되고 달을 추출하겠다 그러면 로케이션으로 해당 연도와 해당 달을 써주시면 되고 하루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연, 월, 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하는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네,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019년 5월 20일 0시부터 2019년 5월로 할게요. 5월 그 다음 날 21일 23시까지 예, NO2 농도를 농도 변화라고 할까요? 변화를 도시별로 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부분 집합만 찾고 나면 부분 집합 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 하실 거예요. 그리는 거는 세븐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 그냥 금방 되실 겁니다. 네,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셔도 좋습니다.